채운 동편 탄탄한 빅나인 만들기. 안녕하세요, 꾸묵 꾸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수건과 물병을 이용해 탄탄한 등라인을 만들 수 있는 등 어깨 운동을 해볼 거예요. 등 운동은 덤벨 같은 도구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헬스 도구가 있다면 더 다양한 등 운동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수건과 물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등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 바로 가볼까요? 꿈틀 레벨 1 상체 운동편 탄탄한 등라인 만들기 시작해볼게요. 선생님들이 실수로 워밍업 영상 안 찍었지 뭐예요? 이번에는 저번 달 워밍업 영상으로 대체할게요. 비록 선생님들은 까먹었지만 여러분들은 다치지 않게 꼭 워밍업 해주세요. 첫 번째 운동은 슈퍼맨 자세입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Y 모양으로 팔과 다리를 들어주세요. 턱은 당긴 상태로 어깨가 빠지지 않게 어깨에 힘을 빼고 등을 모아주면서 들어주세요. 15개 해볼게요. 20초 스트레칭을 해볼게요. 엎드린 상태로 등을 쭉 늘려준다는 느낌으로 엉덩이를 쭉 빼주세요. 이때 손으로 바닥을 최대한 밀어주세요. 2세트 시작할게요. 고개를 들고 있기 힘든 친구들은 발을 땅에 대고 진행해도 됩니다. 겨드랑이 앞쪽보다 뒤쪽으로 마치 어깨가 활짝 열린다는 느낌으로 당겨줄게요. 힘들어도 쉬지 않고 해볼게요. 화이팅! 20초 스트레칭을 해볼게요. 두 번째 운동은 수건을 이용한 랫풀 다운입니다. 첫 번째 운동과 마찬가지로 엎드린 상태에서 준비해주세요. 수건을 어깨 너비보다 조금 더 넓게 잡아주고 다리는 올려줍니다. 2초 동안 천천히 내려가며 강하게 등을 짜준다는 느낌으로 당겨주세요. 동작 중에는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20초 동안 등 스트레칭을 해주고 다시 시작해 볼게요. 두 번째 세트로 넘어가 볼게요. 힘들다고 어깨를 올리지 말고 등을 수축해주세요. 동작 중에 힘들면 발이 바닥에서 안 떨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이때도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20초 스트레칭 해볼게요. 세 번째 운동은 프론트 레이즈입니다. 이제부터는 500ml 물병 두 개가 필요해요. 물병을 들고 발은 어깨 너비보다 조금 더 좁게 서주세요. 등은 최대한 뒤로 접어주고 어깨를 내려주세요. 이 상태로 물병을 앞쪽으로 던져준다는 느낌으로 멀리 보내주세요. 앞쪽으로 보낼 때 안쪽 팔뚝을 가슴이랑 가깝게 보내주면 됩니다. 어깨를 풀어볼 거예요. 먼저 팔꿈치를 들어서 90도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상태로 천천히 어깨를 바깥쪽으로 돌려볼 거예요. 두 번째 동작은 팔을 바깥쪽으로 벌려주고 그대로 벌려지는 만큼 어깨를 풀어볼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세트 시작할게요. 운동을 하면서 팔을 올릴 때 등이 굽어지거나 어깨가 올라갈 수 있어요. 등은 굽어지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팔을 모은다는 느낌으로 진행해 볼게요. 다시 어깨 스트레칭을 할게요. 네 번째 운동은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입니다. 이 운동도 물병 두 개를 준비해 주세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는 직각 어깨와 쇄골 라인을 만들 수 있는 어깨 운동입니다. 다리를 어깨 너비보다 조금 좁게 벌려주세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는 승모근을 최대한 안 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승모근을 최대한 쓰지 않고 가슴을 열고 손등이 대각선으로 바라보는 상태에서 가볍게 던져주는 모습으로 운동할 거예요. 20초간 쉬어볼게요. 두 번째 세트 들어갈게요. 두 번째 세트를 할 때는 팔꿈치가 어깨보다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해볼게요. 손목에 힘을 줘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힘으로 천천히 올려주세요. 내려올 때는 천천히 버텨주면서 내려오는 거에 집중해주세요. 다시 한번 어깨 스트레칭 해볼게요. 꿈아, 오늘 운동 어땠어요? 물병이랑 수건으로 한다 그래서 조금 쉽게 봤는데 생각보다 어렵네요. 그렇죠. 정확한 자세로 천천히 운동을 진행하면 무거운 무게를 들지 않아도 충분한 운동이 돼요. 그럼 언제부터 무거운 무게 들 수 있을까요? 맨몸으로 그래도 3개월 정도는 기초 근력을 만들어 놔야지 무게를 점점 들 수 있어요. 꿈틀 레벨 2에서는 조금 더 어려운 자세로 운동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꿈틀 레벨 1 영상을 보면서 꾸준히 운동해봐요. 알겠어요. 꿈은 우리 다음 달은 어떤 운동이요? 다음 달 운동은 꿈틀 레벨 1 상체 운동 가슴 팔 편입니다. 혼자 운동하기 어려운 친구들은 센터에서 꿈 선생님과 함께 운동할 수 있어요. 관심 있는 친구들은 스트림으로 연락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운동에 만나요. 안녕! 어깨 운동. 자, 팔을 직각으로 올려주시고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번씩 갑시다. 여덟, 아홉, 뭐지? 열. 자, 반대로 가 있어, 이거? 에이, 뭐야! 그럼 20초가 안 되는데?